무조건 1등입니다. 만점을 받아야겠습니다. 청춘을 뭐 불태워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최근 이제 개념 학습과 관련돼서 뭐 개념 복습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고민 글들 그리고 학습 관련 상담 글들이 정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꽤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계실 그런 고민들 또는 궁금증들에 대한 나름의 조언을 잠깐 해드릴까 하여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방법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학습을 일단은 한번 끝냈습니다. 1일 회독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럴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게 맞냐, 아니면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 게 맞냐, 이런 글들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하나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대략적인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6월 모평 원점수 기준 지구과학원 40점이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개념 강좌를 수강했지만 많은 부분에 빈틈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지금 당장 개념 강좌를 다시 한번 반복 수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저기 시간도 없고 분량만 권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죠. 고민을 하는 만큼 학습 시기가 늦춰지고 더 시간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어쨌든 그래도 1회독을 한 상태라면 반복 수강을 하실 땐 배속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강의를 들어도 꽤나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들을 때랑 두 번째 반복 수강할 때랑 들리는 게 다를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많은 부분들이 또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섭렵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개념 강좌를 수강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6월 모평 점수 원점수 기준 40점을 넘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미적지근하다. 많이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이라면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개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몇몇 특정 주제나 특정 단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단 후속 커리인 유형별 자료분석, 우리 아시죠? 스텝 3로 구성된 유형별 자료분석을 수강하시면서 이거 조금 어렵다, 내용이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 학습을 역시나 빠른 배속을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여름 시즌에는 실전 문제 풀이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전 문제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준비는 일단은 끝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는 과정이 절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걸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의글도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념 강좌가 스텝 1, 스텝 2 단계별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 스텝 1까지만 하고 기출 넘어가고 다음 거 가면 안 됩니까? 스텝 2 요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글 꽤 많거든요. 지금이 겨울 시즌이라면 스텝 1을 개념편 끝내고 스텝 1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끝내고 개념편의 스텝 2 하고 기출분석도 스텝 2 단계별로 대단원별로 또는 전범위에 대한 스텝 1 끝낸 다음에 스텝 2를 다음 단계로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 시즌이 아니라 이미 여름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개념편 스텝 1, 스텝 2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해당 내용을 공부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고, 물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1등급까지는 아니고 한 2, 3등급 정도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스텝 1 일단 완벽하게 충분히 끝내놓고 기출분석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여력이 되면 스텝 2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길 권하는 바이고, 자, 그런데 본인의 목표가 저는 선생님 무조건 1등급입니다. 저는 만점을 받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그러하다면 이거 뭐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죠. 개념편 스텝 2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기출분석 끝내고 유형별 자료분석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그게 올바른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죠.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EBS 연기 규제 학습과 관련된 문의글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개념 학습을 하면서 EBS 연기 규제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념편을 끝내고 기출분석도 끝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EBS 연기 규제를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지에 대한 문의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여름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병행하면서 같이 하자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의글을 지금 올려주시는 거죠. 저는 할 게 많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저희들은 허락 안 해주는 거. 일단 병행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고 더 짜투리 시간들을 쫙 쥐어 짜내서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하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달려와야 돼요. 오케이? 연계 규제는 개념 학습과 병행을 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점수를 딱 받아봤더니 점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원으로 과목을 바꿔볼까? 갈아타볼까? 이런 이제 문의글도 꽤나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기존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이 진짜 아주 깨끗해. 완전 백지야. 사실은 그러면 출발선이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를 하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분량이 있고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다면 기존 선택 과목을 유지하는 게 저는 좀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득이 지구과학원으로 이사를 오셔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또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또는 한 달 만에 이 개념 학습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등등 지금 시간은 없고 할 건 많은데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고 올바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매년 조금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의 나름의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의 성공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청춘을 뭐 불태워야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죠. 아시겠죠? 자, 개념 학습과 관련된 자주 나오는 고민거리들에 대한 조언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 큰 틀은 그거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공부가 꽤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학습을 어쨌든 최대한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청춘을 불태워서 끝내야 한다는 거. 이런저런 고민할 시간에 빨리빨리 끝내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개념 학습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용어 정리도 안 돼 있고 개념 원리도 모르고 그 이해도 안 돼 있고 적용도 못 시키는 그런 상태라면 다음 단계 학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념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속 커리를 따라오실 때 특정 주제나 특정 단원이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거 한번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개념 강좌의 해당 내용을 찾아서 반복 수강을 해주시는 용도로도 꾸준히 활용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